불러줬어요. 네. 야, 얼굴은 가리고 불러. 아, 예. 안녕하십니까. 소개 좀 해주세요. 아직 안 불렀어요. 아킴의 34살 김재형입니다. 별명이 특이하다고 아 김박사. 저 친구들끼리 뭐 쓸데없는 거 많이 다 알고 있어서 박사 하다가 김박사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. 어떤 거 타고 있어요? 아 이번에 에보 로드킹으로 기변했는데요. 그 전에 슈퍼스타 계열로 타다가 좀 재미나게 잘 타고 있다가 좀 허리도 안 좋고 어깨도 안 좋고 그래서 좀 편한 걸로 이번에 바꾸게 됐습니다. 바이크를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? 바이크 입문 볼까요? 계기는 어렸을 때부터 오토바이 지나고 그러면 자꾸 쳐다보고 그랬었어요. 근데 어릴 때도 친구들 막 빨리 달리는 오토바이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렇게 소리 좋고 진동 좋고 근데 크고 나서 할리 데이비슨 타시는 분들 몇 번 보니까 관심이 더 갔고 막상 타게 되니까 잘 선택했다는 생각 들고 뭐 열심히 잘 타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옛날에 48 탔었는데 네네. 만약에 그 48을 지금 뭐 로드킹을 바꾼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. 48을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타본 사람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장점과 단점 근데 좀 막상 바꾸 탈 때는 몰랐었는데 투어링을 바꾸고 나니까 타는 맛이 아예 틀린 것 같고요. 슈퍼스타 계열은 좀 스포티한 느낌이 있고 주행이 컨트롤이 쉽고 뭐 더 재미있는 게 있고 투어링 같은 경우는 좀 확실히 좀 몸이 편한 것 같고 48은 스포스터 계열 중에서 엔진 제일 크고 좀 입문용으로도 좋고 계속 타시기에도 좋고 그런데 뭐 장점은 좀 스포티한 느낌이 있고요. 단점은 좀 오래 장거리 하면은 몸이 불편한 근데 뭐 멀리 가거나 그런 거는 뭐 마음만 있으면 뭐 불편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저번에 보니까 막 그 투어 다닐 때 보니까 막 가면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러던데 아 그 정도는 좋아요? 아 그 소리는 저도 모르게 이게 기분이 좋으면 소리가 계속 질러지게 되더라고요. 예전에 맨 처음 투어할 때 기억나는데 최기호 총무 형이 저를 데리고 저기 청평 쪽으로 나갔었는데 처음에 아 이래서 할리 데이비슨 타는구나 하면서 아직도 혼자 타도 길 뻥 뚫리고 날씨 좋고 음악 노래 좋은 거 들으면서 가면 혼자 소리 많이 질러서 너무 좋죠. 아직 안 타고 마음에만 갖고 계시는 분들은 꼭 할리에 도전해 보십시오. 할리에 도전해 보십시오. 할리에 도전해 보십시오. 새로운 신세계가 열립니다.